근데 절대로 V앱을 위해서는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일상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 또이 V앱을 저번에 키고 또 한동안 또 책을 또 열심히 읽었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께 조금 저는 도움이 됐던 말들을 그나마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오늘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50에 읽는 논어 최근에 읽었고요. 50에 읽는 논어인데 지금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이 뭘까 묻고 싶은 밤. 이거는 그냥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었고 또 전효성님 이 쓰신 에세이 나도 내가 처음이라라는 글이랑 김수민 작가님이 적은 너라는 위로 이 책을 오늘 두개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읽었는데 제가 조금 공감되는 말들을 긁어왔어요. 맞아, 이거 팬분들에게 생각이 나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데 행복이란 아무 걱정 없이 누워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게 잠에 빠져드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어때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따스한 말인 것 같아요. 잠을 자도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이말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공부. 와, 그럴 때. 저또 이것도 들고 왔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전효성님의 그 나도 내가 처음이라는 그 책에서 봤던 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일까? 그 결과로 가는 길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모두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더 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큰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위로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내가 있으면 잘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순간도 있다. 누구나 마냥 넘어져 있지만은 않고 또 언제까지나 정상에 머물러 있지도 못한다. 그러니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어주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사는 게 아직 뭐 우리가 사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참 웃기긴 하지만 그 지금 사는 게 저희 삶이 정말 가장 닮은 게 파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랑 이렇게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참 힘든 거를 막 밀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거를 다 쓸어 담아서 다시 들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 때는 밀고 들어올 때라 생각하세요. 대신 그 밀고 들어온 만큼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를 다 쓸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날에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 저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원래 사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행복한 걸알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행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읽는 책 중에 좋은 책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주면 제가 짜투리 시간에 계속 읽어서 어떤 책이었는지 한번 다시 또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힘든 분들에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50에 읽는 논어에서 봤던 건데 지금 저에게도 너무 공감이 돼서 진짜 힘이 되는 말이에요.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삶은 살 수는 없습니다. 옛날도 지금도 미래에도 아마 똑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위치에 몰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 배우면 할수 있는 그 기술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든 상황에서도 헤쳐나가는 사람이 정말 그 끝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 각자 상황에서는 항상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 무엇을 배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저는 진짜 책을 들으면 잤던 친구거든요. 진짜 책만 들면 정말 바로 숙면했던 그런 친구인데, 근데 이게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조금 차분해지고 생각을 조금 깊게 하게 되니까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말실수를 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싫거든요. 뭔가 너무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알고 안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을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재밌어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책만 읽다 보니까 아직 말은 잘 못하는데 조금 더 읽다 보면 말도 늘겠죠. 여러분들도 뭔가 좋은 책을 많이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하면서 안녕 안녕 정말 어땠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받는 위로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뭐라 해야 될까, 그 항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런 일을 팬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항상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팬분들께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말들을 얘기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소개하게 되네요.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거는 저희 루미너스 멤버들도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너라는 위로에서 아마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너의 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했어요. 당신이란 존재는 모두에게 큰 행복이에요.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여쁜 너를 만나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보내시길. 그리고 언제나 오늘 같은 마음으로 지내길. 생일이 아니더라도 매일 축복받고 사랑받기를. 태어나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여러분들 진짜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꼭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애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꽃길만 걸으세요. 같이 걸어가봅시다. 가시밭길도 같이 걸어가보면 덜 아프지 않을까요? 언어의 온도도 읽으면, 언어의 온도랑 몇 가지 책 좀 더 읽고 다시 또 제가 V앱을 킬게요, 여러분들. V앱을 키기 위해서는 제가 책을 또 많이 읽어야겠죠? 근데 절대로 V앱을 위해서는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일상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책, 저는 가장 좋아하는 책, 지금 가장 좋아하는 책, 아, 막 아직까지는 막 와 진짜 이 책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더 그래서 계속 읽고 있는 중이에요. 저만의 책을 찾기 위해. 안녕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잘 자요. 피어싱 귀걸이.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링만 끼고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갈게요. 아, 아파. 좋아하는 일본어 있어요? 다이스키 맞나? Everybody, it's me, Steven. 근데 팬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추천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추천 안 해줘? 팀은 영어 책을 추천해줘야 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나?
와 진짜 삐졌어. 아, 다들 귀엽네요 오늘. 저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얘기 나도 한국어 할 수 있어. 좀 더 생각해볼게. 저는 갈게요. 잘 가. 바이바이 여러분 잘 자요. 바이 바이바이